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추석 명절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길었던 연휴 기간이 끝났고요. 다시 이제 구정 때까지 쉼 없이 달려갑니다. 자, 이제 10월 첫째 주 경마입니다. 조금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자, 먼저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지금 하단에 무통장 ARS 정액 하루 4만 원짜리 그 지난 연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통장 정액제는 이제 실시를 안 합니다. 실행을 안 합니다. 요거를 지웠어야 되는데 제가 못 지웠어요. 다음 주에는 지울 거고요. 자, 아무튼 무통장 ARS 정액제는 좀 없어졌다. 공지사항을 좀 드리고요. 10월 첫째 주 경마인데, 금주는 4일 경마입니다. 금, 토, 일 경마를 하고, 10월 9일, 한글날, 월요일 날도 경마를 합니다. 그래서 4일 경마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의외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뭐, 월요일 날 진짜 한다는 거 맞냐. 공지사항이 제대로 다, 마사회 공지사항도 그렇고, 전달이 잘안 됐었나 봅니다. 아무튼 10월 9일 월요일 날은 경마를 한다. 4일 경마 하는 거고요. 아직 확실히 공지는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도 아마 월요일 날인데, 경마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에서는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공지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 4일 경마를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 요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뭐 3일 경마가 7만 원이니까 4일 경마는 그냥 2만 원 더해서 9만 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4일 경마 다 하실 분들은 9만 원 입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정액 그 제도가 상당히 싸고 저렴합니다. 월정액이 하루에 3만 원인데 월정액으로 하시면 아마 2만 원도 안될 거예요.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월정액, 월 20만 원, 아래 계좌, 새마을금고 빨간색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이른 시간에 벌써 뭐 어제부터 입금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아무튼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부터 한번 알아보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가 2경주, 4경주, 7경주. 부산은 2, 3, 6, 8. 제주 2, 4, 7. 부산 2, 3, 6,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경마가 4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6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암말 경주로 펼쳐지는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2경주에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압축해서 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9번마 팀 퍼펙트죠. 9번마 팀 퍼펙트. 언캡처드 자만데, 언캡처드 자마들이 꽤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33조 마방에 또한 마리 기대주인데,
6천만 원짜리예요. 경매가 6천만 원짜리인데 언캡처드 자마. 체격 조건도 좋고요.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480kg대 뭐 당당한 체격인데. 마하타이탄이라는 마필의 동생입니다. 여러분들 뭐 마하타이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마하타이탄 동생 뭐 역시나 선행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좀 주춤을 했습니다. 초반에 좀 주춤을 하면서 아쉬웠던 9번마 팀 퍼펙트. 자, 이번 경주 뭐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전 경주는 초반에 좀 주춤하는 바람에 전개가 좀 무리를 했었는데 뭐 안쪽에 1번 매직 11, 그다음에 2번 BKD도 뭐 이런 마필들인데 9번 팀 퍼펙트가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9번마 팀 퍼펙트.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후착을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2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 9번마 팀 퍼펙트 놓고요. 안쪽에 있는 1번 매직 11, 4번 BK 워리어, 6번 레드 제스퍼, 거기에 11번마 에이스 굿잡. 자, 이런 마필들이고요. 뭐 하늘평정이나 투투머니건 뭐 이런 마필들까지 복병세로 팔리고 있는데요. 싹 잡아 꺾습니다. 싹 잡아 꺾고. 9번마 팀 퍼펙트를 대가리로 놓고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9번마 팀 퍼펙트를 놓고 한 방.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요. 뭐 배당은 그렇게 크지를 않겠지만은 짭짤하게 한 방으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이경주 9번마 팀 퍼펙트를 놓고 한구라 때립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바로 연타로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인데요. 자,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기복마 접전이고요. 자, 이번 경주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제가 요 편성이 강해서 고생했던 한 놈이 쌍머리다. 이렇게 달러박스를 노리는 놈 예고를 드렸는데요. 뭐 우리 조철 스타일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달러박스 대가리 자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6번마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6번마 글로리 크라운을 대가리로 노립니다. 자, 이게 전전 경주에 체중이 좀 20kg가 넘게 쪄가지고 걸음을 못 냈고 직전 경주는 루키 스테이크 센 편성이었죠. 이 루키 스테이크 편성이 상당히 셌습니다. 루키 스테이크스 편성이 세가지고 거기서 바닥을 치긴 했습니다마는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6번마 글로리 크라운이 역시나 또 언캡처드 자마를 또한번 노리게 됐는데요. 자, 24조 김길중 마방 6번마 글로리 크라운 체격 조건도 좋고 500다마가 훨씬 넘죠. 체격 조건도 좋고 자,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취입 전개 가능한 6번마 글로리 크라운을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대가리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엇비슷하게 팔리죠. 3번 킹파이터, 4번 영광의 터치, 5번 원더풀 원, 6번 글로리 크라운 4두가 엎치락뒤치락 팔릴 건데 자 여기서 달러박스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6번마 글로리 크라운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자, 6번 글로리 크라운을 놓고요. 완장으로 또한 마리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6경주와 8경주죠. 자, 먼저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이 승군전 맞았죠. 2번 마 원더풀 리어가 완전히 뭐 강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2번 마 원더풀 리어.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장학감방 때리러 가는 경주인데요. 자, 2번 마 원더풀 리어가 올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2번 마 원더풀 리어 다 좋습니다. 뭐 데뷔전에서 상당히 여유를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셰클포드 자마고요. 8조 토마스 마방에서 이 모준호 기수가 데뷔전에서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인기 9위 바닥권이었어요. 인기 9위 바닥권. 전개가 잘 풀렸죠.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슬금 앞선에 나가서 모래 한톨안 맞고 최적 전개를 했던 마필이 바로 2번 마 원더풀 리어다. 직전 경주는 최적 전개다. 자, 과연 이 마필이 모래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경합을 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주고요. 안쪽에서 자칫 잘못하면 갇히는 거죠. 선행 못 가거나 외곽 말들이 갈고 넘어가 버리면 얘는 부러질 수도 있는 대가리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번 마 원더풀 리어를 대가리로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은 부산 6경주는요. 첫 번째 메인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메인. 자, 2번 마 원더풀 리어를 때리러 갈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2번 마 원더풀 리어도 좋지만 2번 마 원더풀 리어가 부러지는 그런 그림의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오늘 뭐999 배당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상한가. 자, 육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첫 번째 메인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마지막 최대 승부처 8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이고요.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요거 시오프레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번마 한강 세이버 9번마 닥터 오스카 2번 9번 자, 역시나 얘네들이 인기 1, 2를 가고 있습니다. 자, 9번마 닥터 오스카는 루나 스테이크, 코리안 오크스, 경기 도지사배, 연장 3회 연속 대상 경주를 나갔고요. 직전 경주, 일반 경주에 나가서 당연히 인기 대가리, 뭐 단승식 그때 인기 1.7배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전히 강대가리 팔렸죠. 그냥 앞에 뽀로로 경합하다가 부러졌어요. 자, 이번 경주 올 대가리인데,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의 키포인트는
얘가 현장에서 대가리까지 팔릴 수 있고 인기 1위 혹은 인기 2위 될 겁니다. 얘가 들어오면 틀리는 거죠. 우리 막공 깨지는 겁니다. 얘가 들어오면. 자, 왜 그러냐면 엔간하면 얘를 꺾고 가려고 제가 지금 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야물게 한번 때려 먹어야죠. 직권 20장. 자, 2번 마 한강 세이버를 놓고요. 얘는 뭐 걸음이 쭉쭉 늘고 있고, 뭐 2번 게이트의 조건도 유리해졌고, 2번 마 한강 세이버를 놓고, 9번 마 닥터 오스카. 얘가 한 3배 남짓 팔릴 것 같은데요. 얘를 불안한 인기마로 보면서, 불안한 인기마 필로 보면서 한 방으로 찍어 먹을 예정으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팔경주 찍어 먹기인데, 2번 한강 세이버를 놓고, 대길이 팔리는 9번 닥터 오스카, 요놈을 완전히 꺾고, 현장에서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구라 선사해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부산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4경주, 7경주인데요. 간단하게 승부처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 말씀을 안 드려도 조철이 항상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회원님들, 조금만 더 이른 시간에 신청을 주시면 좀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갑니다.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에 이형 700만 원 미만 4세 이하. 자, 이번 경주 간단하게 갑니다. 4번마 천하제패를 놓고 갑니다. 4번마 천하제패. 비록 임재광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만은 능검시 뭐꼭 잡고 백두장사 새끼인데요. 상당히 여유 있게 꼭 잡고 통과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경주 기록은 뭐 1분 10초대지만 그때 주행심사 받은 마필들 기록이 다 비슷하죠. 자, 오경범마주 마필인데 4번마 천하제패. 자, 요놈은 데뷔전에서 바로 머리 불릴 수 있는 쌍복식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쌍복식 대가리다. 자, 4번마 천하제패를 놓고요. 자, 후차권이 접전인데 뭐 이거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면 됩니다. 4번 천하제패를 놓고요. 뭐 몇두가 좀 팔리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딱 4번 천하제패 놓고 때리고 바치기 두방 압축해서 뭐 경마 어렵게 갈거 없습니다. 찍어먹기 두 방. 두 마리 골라놨기 때문에 바로 찍히면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준상한가 정도는 때려 먹을 수 있는 자 이경주 쉽게 가는 찍어먹기 승부 첫 번째 승부 이경주였고요.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말씀 꼭 보십시오.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어저께 뭐 축구 중계, 우즈베키스탄하고 축구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라이브 실시간은 많이 들어오시질 않았는데 조회수가 뒤에 많이 나오더라고. 역시나 축구 보시느라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가 달러박스 대가리도 하나 공개를 했고, 어떻게 때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경주죠. 제주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를 다한 그런 경주다. 이런 엇비슷한 접전 속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어떤 놈이고, 후차권에 어떤 놈을 본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제주 4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 방송으로 함께 했던, 자, 4경주, 멋진 적중으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달러박스 승부 4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처가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요거 7경주는 제가 수요 프레시를 해드린 건지 안 해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정은 제가 해놨었는데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안 해드린 것 같고 시간 때문에. 자, 찍어먹기 승부로 갑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가는데 원래는 이게 달러박스 승부로 가도 무방한데 역시나 또 여러분들께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우리 팬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드려야죠. 자, 5번 마 태산수입니다. 뭐 근소하게 인기 1위죠. 1번 무소불위, 강남재벌, 불꽃질주, 탐나신비, 정우일품, 명품여왕, 태천강자까지. 혼전이에요. 혼전인데 근소하게 인기 1위 가고 있어서 아마 현장에서 배당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대끼리도 높게 형성이 될것 같다. 하지만 5번마 태산수는 대가리다. 5번마 태산수. 자, 외곽에서 무빙으로 잡아돌릴 수 있는 선취입 전개가 용이한 그런 마필. 5번 태산수를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로 놓고, 5번을 대가리로 놓고 한방. 배당이 요거 높게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대끼리도 한 7배, 8배 나올 수 있습니다. 대끼리도. 충분히 중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7경주, 뭐, 긴 소리 안 하고 현장에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찍어 먹기로 5번마 태산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 말씀, 요번 이 영상 예상 방송이 끝난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 방송 이거 보시면 보시고 나서 곧바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